안녕하세요, 홍 씨입니다. 유럽 시간으로 어제 벤츠의 11세대 이클래스 풀체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클래스 풀체인지는 7년 만에 이뤄진 세대 교체인데요. 티저 사진 때부터 정말 많은 변화가 예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신형 이클래스의 달라진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원부터 체크해 볼게요. 이번 E클래스 풀체인지는 구형 대비 전장은 9mm, 전폭은 20mm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휠베이스는 21mm를 늘려서 실내 공간이 더 넓어졌을 것 같은데요. 대신 전고는 7mm가 낮아지면서 주행 성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렁크 용량은 구형과 동일한 540리터로 변동은 없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에도 370리터로 이것도 구형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경쟁 차종 대비 전장과 전고는 가장 작고요. 전폭과 휠베이스는 중간인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난한 사이즈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나라 특성상 살짝 작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5 시리즈도 곧 풀체인지가 나올 예정이니까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파워트레인입니다. 현재 총 4개의 파워트레인이 공개되었는데요. 엔트리 모델인 E200과 디젤 모델인 E220T,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E302와 E402가 있습니다. 여기서 E220T와 E302, E402는 벤츠의 사륜 구동인 4MATIC을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사항으로 이번 E클래스 풀체인지에서는 전 라인업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벤츠에서는 요거를 EQ 부스트라고 부르는데요. EQ 부스트가 추가가 됨으로써 마력과 연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신형 라인업을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현행 라인업과 비교해 보면 현재 E200은 판매되지 않고요. E250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스펙상으로는 E250이 조금 더 좋기는 하지만 이번 신형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는 만큼 실사용 성능은 E200이 조금 더 앞서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E250은 E200으로 대체, 그 외의 모델에서는 마력과 토크는 소폭 감소했지만, 제로백의 단축, 최고 속도와 주행 거리의 증가와 같은 성능적인 개선도 눈에 띕니다. 자, 그럼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전 버전인 10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하고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반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게 구형 E클래스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게 오늘 공개된 신형 E클래스입니다. 지금 두 차종 모두 익스클루시브 트림으로 제가 사진을 비교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이 구형과 신형을 비교했을 때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엄청난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 그릴의 패턴이라든지 요런 모양, 요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중앙부에는 ADAS 아니면 ACC를 위한 이런 패널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크롬으로 둘러진 이 가로 크롬바가 3개가 더해진 이런 크롬 그릴도 구형과 동일하게 신형도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을 보니까 이 보니 캐릭터 라인이 약간 변했어요. 아무래도 페이스 리프트가 아닌 풀체인지이기 때문에 좀 이런 금형틀의 변화가 좀 컸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 엠블럼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앙부의 캐릭터 라인을 쫙 잡아둔 형태라면은 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 좌우측에 조금 더 넓게 줘가지고 차체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체인지다 보니까 차체도 구형에 비해서 커지긴 했어요.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한쪽에 두 개의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게좀 시그니처였습니다. 근데 10세대로 오면서 그 형상이 조금 미약해졌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 제가 봤을 땐 이게 주간 주행등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여기 우측에 선 형태로 주간 주행등을 넣어놨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위쪽에 주간 주행등을 넣어놓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헤드라이트 두 개를 받쳐주는 형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봤을 때좀더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범퍼의 디자인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롬바가 좀 두껍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크롬바를 없애고 약간 AMD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한것 같습니다. 이게 뚫려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에어커튼의 형상을 하면서 조금 더 고성능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크롬바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두 줄하고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형 같은 경우는 약간 개인적으로 S 클래스가 좀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야간에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그릴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없었던 그릴 라이팅이 추가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양산형 차량 중에서는 이 그릴 라이팅이 거의 최초로 들어간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BMW 차량들 보면은 뭐 X6나 아니면은 새로운 7 시리즈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 그릴 라이트를 넣어놔서 좀 이제 야간의 감성을 챙겼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벤츠도 이제 그릴에 이렇게 라이팅을 넣어두면서 좀더 시인성도 좋아지면서 야간에 봤을 때 예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멀리서 봤을 때이 그릴만 너무 확대돼 보여가지고 뭔가 좀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측면부를 보시기 전에 약간의 비스듬한 형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각도, 비슷한 각도로 놓고 보니까 좀더 이게 확연히 티가 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있었던 10세대가 디자인 완성도가 좀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기존에도 이 스포크 형태가 굉장히 얇고 스포티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멀티 스포크를 채택을 함으로써 좀더 밀도감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역시 진짜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트림으로 오니까 휠 디자인은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측면부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측면부 같은 경우는 전장도 늘어나고 휠 베이스도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큰 느낌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9형과 비교했을 때 커진 것이지 5 시리즈에 비하면은 전장이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풀 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E클래스의 크기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측면부에서 봤을 때휠 디자인은 이런 모습입니다. 안쪽에 캘리퍼 같은 경우는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레터링이 박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휠캡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 돌아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라인 같은 경우도 기존하고 크게 바뀌진 않은 모습인 것 같고요. 이런 루프 라인 같은 것들이 기존 E클래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유선형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바뀐 점이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이에요. 요거는 S클래스에 적용이 되었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키를 갖고 이렇게 쓱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은 자동적으로 팝업이 됩니다. 도어 핸들이. 후면부 같은 경우는 신형 E클래스의 디자인 중에서 가장 호불호가 나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리어 램프의 형상이 9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벤츠는 삼각별의 진심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9형 같은 경우는 약간 뱀 비늘 형상의 그런 리어 램프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벤츠의 삼각별, 요게 두 개가 좌우쪽에 두 개가 들어가서 총 4개가 들어가 있는 거볼수 있고요. 중앙부에 마크까지 더하면은 별이 5개가 됩니다. 별이 5개면 장수 돋을 침대인가요? 아무튼 이 형태는 좀 호불호가 나뉠 것 같고요. 범퍼 디자인은 전면부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시도를 했지만 후면부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반사판 같은 경우도 약간의 형태가 변하긴 했어요. 근데 거의 크기는 동일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머플러의 형상도 조금 변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런 형식으로 들어있었고, 신형은 이게 이미테이션인 게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로 좀 슬림한 그런 디자인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 머플러는 여기 히든 타입 안쪽에 숨겨져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뀐 점이 여기 트렁크 리드라인의 크롬바가 조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트렁크 파팅 라인을 중심으로 여기까지만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리어 램프 형상에 따라서 좌측부터 끝쪽까지 쭉 이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차체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후면부의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AMG 라인입니다. 구형하고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좌측에 있는 게 구형 AMG고요. 이 우측에 있는 게 신형 AMG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니까 뭐 거의 큰 변화가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신형 E클래스 사진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자세히 봤는데 저는 이게 익스클루시브 트림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고성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전기차 시리즈인 EQ 라인을 닮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릴의 형태도 바뀌고 라이트도 바뀌고 범퍼 디자인도 바뀌고 AMG 라인이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일단 그릴부터 보시면은 기존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 형식으로 크롬 패턴이 자잘자잘하게 들어가 있었고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런 벤츠의 형상이 느껴지는 삼각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기차 라인업에서 이렇게 스크린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이 안쪽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3D 형식의 좀 입체적인 패턴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안쪽에 라디에이터가 보이죠? 그리고 크롬바도 굉장히 굵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롬바가 있으면 확실히 고급스럽기는 하지만 조금 스포티함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던 익스클루시브 트림하고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주간주행 등이 라이트를 받쳐주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는 구형보단 신형이 조금 더 예쁘게 느껴져요.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비슷하게 해놨지만 이 기존 버전을 보시면은 이쪽에만 리플렉터가 들어가 있지만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앙부에 다 이어져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는 뭔가 이제 공기 저항을 위해서 좀 뚫려 있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전면부의 형태는 이렇고요. 이것도 밤에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이팅 그릴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이 AMG 전용 컬러인 것 같아요. 약간 초록색이 느껴지는 그런 외장 컬러가 신규 컬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뭔가 예뻐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고성능인 AMG하고도 거리가 좀 있게 느껴지고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기존 버전보다 조금 더 이제 밀도감이 높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 트림하고 거의 동일하게 여기 오픈 도어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클래딩 라인이 크롬이 아닌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재질의 변경으로 트림 간의 차별성을 둔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후면부도 익스클루시브 트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이 외장 컬러가 너무 이렇게 튀는 초록색이라서 그런지 더안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어 램프의 형태도 익스클루시브 트림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삼각별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머플러가 익스클루시브 트림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익스클루시브 트림 같은 경우는 좌우가 이어져 있는 타입이었는데요.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히든 타입이 아니고 진짜 머플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롬으로 듀얼 머플러를 채택을 한것 같습니다. 요거는 기존 버전하고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투샷. 지금 이 약간 초록 색깔이 AMG 라인이고요. 약간 남 색깔이 익스클루시브 트림입니다. 오늘 공개된 사진은 익스클루시브하고 AMG밖에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일 엔트리급인 아방가르드도 있는데요. 아방가르드의 내외장 디자인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보다 좀더안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제 예측이 듭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보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트림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충전구가 있고요. 기름 넣는 주유구 같은 경우는 우측에 따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기존과 동일하게 거의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2열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접혀 있는 이 버튼, 이게 전동식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레버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포켓 같은 것도 자잘자잘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실내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각도에서 놓고 보니까 실내는 좀큰 변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지금 이 사진이 구형이고요. 여기 약간 하얀색이 신형입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트림은 마찬가지로 익스클루시브 트림입니다. 이 계기판에 UI가 살짝 바뀐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거의 비슷한 그런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슈퍼비전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슈퍼비전 스크린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S클래스에 도입이 되었고요. 이 계기판까지 이어져 있는 거는 EQ 시리즈, 전기차 라인업에서 하이퍼 스크린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EQS를 시승기를 만들었을 때이 하이퍼 스크린을 처음 봤었는데요. 정말 벤츠는 이런 맛에 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기 중앙부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조수석에는 이 조수석에 탑승자가 탑승을 해야지만 화면이 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안전을 신경 쓴 타입인 것 같은데요. 확대해 보니까 여기도 삼각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신형 벤츠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엠블럼의 진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시보드를 보면은 여기 중앙부에 약간 카메라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졸음운전 경고를 해주는 어텐션 어시스트와 함께 줌 같은 화상회의가 가능한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틱톡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운전하면서 틱톡을 찍으라는 건가요? 그리고 송풍구의 디자인도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벤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디자인 중에 이 동그란 느낌의 송풍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형 E클래스는 동그란 송풍구가 아예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이 슈퍼스크린을 중심으로 이렇게 라인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벤츠의 느낌보다는 그냥 타 브랜드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이 한눈에 봐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신형 E클래스 같은 경우는 벤츠의 전용 운영체제인 MBOS 기능에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MBUX 3세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기존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부 센터 쪽을 보시면은 원래는 좀 손이 많이 가는 비상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미디어를 위한 버튼,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빼놨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여기 스크린에 들어가 있고요. 비상등이라든지 이런 카메라, 이런 후진, 이런 것들만 물리적인 버튼이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다른 브랜드도 그렇고 추세가 다양한 버튼들을 좀 이렇게 스크린 안으로 숨겨놓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관상으로는 예쁠지 몰라도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살짝 불편할 때가 많긴 했습니다. 자세히 보고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 전방주시도 조금 소홀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벤츠를 타면서 가장 좀 편리하다라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센터 콘솔에 보시면은 통합 컨트롤러였습니다. 이게 10세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게 터치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터치판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디스플레이를 조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닫혀 있는 형태라서 약간 요트 플로어 그런 것들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통합 컨트롤러가 사라진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대신 광활한 적재 공간이 이 안쪽에 들어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게 S클래스에 처음 도입된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E클래스에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요. 과속을 했을 때나 아니면 좀 비트가 강한 음악을 들을 때 이렇게 색깔이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라이트 개수가 정말 많아졌어요. 구형 같은 경우는 여기 센터 쪽에 굵게 한 방이 들어가 있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 터치 스크린을 중심으로 세 줄이나 들어가 있네요. 여기 대시보드에도 들어가 있고, 송풍구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스크린 아래쪽에도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많아지면 야간에 주행할 때 조금 정신없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전석만 봤을 때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하고 동일해요. 여기 좌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버튼들이 있고요. 우측에는 미디어를 위한 버튼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 시프터 같은 경우도 여기 우측에 칼럼식으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신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 라이트 조작 다이얼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형태의 송풍구가 사라져서 요렇게 라인들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파킹 브레이크는 동일한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 같은 경우는 동그란 형태의 부메스터 스피커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스피커 위치가 조금 도어 아래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A필러 앞쪽에는 이게 스피커인가요? 디자인 간이신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실물을 봐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어트림의 디자인도 정말 많이 변했고요. 또 기존 같은 경우는 전동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패널이 이렇게 메모리 시트하고 통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빼뒀는데요. 이게 열선하고 통풍 버튼과 같이 합쳐놔가지고 뭔가 좀 이게 사용성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이 많이 닿는 구간인데요. 블랙 하이홀로시 같거든요. 지금 재질이. 요러면은 또 이제 지문이 많이 남기 때문에 요것도 좀 실사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패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조수석 쪽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요런 모습이에요. 확실히 슈퍼 스크린이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들고 우주선에 탄것 같다라는 기분도 들것 같습니다. 요게 아마 오늘 공개되진 않았지만 익스클루시브 트림이 아닌 아방가르드에서는 요 슈퍼 스크린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슈퍼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 들어가고 아방가르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C클래스처럼 여기 중안부 쪽에만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2.8인치 그 정도 모니터가 들어갈 것 같아요. 또 이제 루팅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정 장소에 갔을 때뭐이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뭐 이런 시트의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조 시스템, 뭐 열선, 통풍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제어를 해주는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뭐 자동차가 아니고 거의 뭐좀 전기차처럼 뭔가 고가의 IT 기계가 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콘솔 박스 같은 경우는 기존과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콘솔 박스도 이렇게 양문형으로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트림 같은 경우는 2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 동그란 송풍구가 2열에도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터치 패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온도 조절을 개별적으로 터치 패널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2열에도 차별 없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부메스터 스피커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열선밖에 없네요.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에도 들어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라든지 이런 시트의 형상도 구형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형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AMG 라인입니다. 일단 핸들 디자인이 익스클루시브 트림하고 똑같이 동일해서 그런지 많이 달라진 것 같진 않지만 역시나 여기 중앙부에 위치한 슈퍼 스크린 때문에 좀 고급성이 좀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익스클루시브 트림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재질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르게 들어간 거 빼면은 거의 동일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는 이 트림에 따라서 여기 센터 쪽에 재질이 조금 나뉩니다. 보통 아방가르드 트림 같은 경우는 지문이 많이 남는 타입인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고요. 익스클루시브 트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우드 가니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카본 형태 이런 느낌이 들어갔고요. 신형 E클래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조금 다르네요. AMG는 이렇게 와플 모양으로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형상도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정신사나운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센터와 도어 쪽에도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루프 쪽에 보시면은 이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에는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모드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 지금 다양하게 설정을 해둬가지고 뭐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을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많이 있죠? 신형 E클래스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는 요런 모습입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구형하고 동일하지만 이 클러스터 디자인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지 이 그래픽 같은 게 기존 E클래스에 들어갔던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형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조수석에서 봤을 땐 요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 트림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시트의 느낌 말고는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MG 라인 2열을 비교했을 때에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확실히 약간 구형이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드 트림이라든지 아니면 동그란 송풍구, 이런 수납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벤츠와 잘 맞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요. 신형은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터치식이라든지 막 과감한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헤드레스트의 모양도 달라지고 시트의 형상도 약간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형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윗급인 S클래스의 디자인을 많이 차용을 했지만 그래도 E클래스에서 느낄 수 있었던 품격이 조금 얕아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느낌도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이번 발표에서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옵션 등은 공개가 되었지만 아직 정확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현행 엔트리 모델은 E250, 아방가르드의 가격은 6,960만 원입니다. 경쟁 차와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트림에 따라서 200에서 400만 원 정도는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엔트리 모델인 E250은 7천만 원대 초반, 디젤 모델인 E220D는 8천만 원대 중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E300E는 9천만 원 중반, 마지막으로 E350과 E450 등의 상위 트림 가격은 9천만 원 후반부터 1억 2천만 원까지로 형성이 됩니다. 물론 예상 가격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가격 인상률을 선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언제 나오냐? 공식 발표에 따르면 유럽에선 올 여름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벤츠 본사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이클 애호 국가인 만큼 빠르면은 유럽 판매 직후인 여름, 늦어도 캐나다와 미국 시장에 판매가 예상되고 있는 가을쯤에는 국내 출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형 5 시리즈가 5월에 공개가 되고요.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시장 선점을 위해서라도 빠른 출시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벤츠 최고 기술 책임자가 국내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신형 E클래스의 한국 시장 인도는 2024년 1분기로 예상한다고 밝힌 만큼 기존 예상 시기보다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출시일은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